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저자 문수빈 작가입니다. 작은 언니 딸 결혼식 포항에 있어가지고 4일 휴가를 내가지고 24일날 포항에 미리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결혼식을 마치고 또 가족들과 칠남매 가족들과 회를 먹고 내 바로 위에 있는 동생은 중국에서 나오질 못했거든요. 12년째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못해가지고 형부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딸 결혼식인데도 참석을 못하고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딸아 결혼을 축하한다. 사이한테도 딸 잘 부탁한다 이런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작은 언니의 딸은 서울대 박사과정 중에 제약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가지고 회사에 취업을 하고 지금은 연구원으로 있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언니의 마음 그리고 형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정말 상상이 갑니다. 오랜만에 이제 한 10개월 만에 가족들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둘인데 남동생이 5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고 5년 만에 서울에 있는 동생을 처음 봤네요. 추석 설날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내려오기가 좀 힘들고 이래서 근 5년 만에 얼굴을 봤는데 여기에 하얀 머리가 나 있더라고요. 항상 고등학생, 대학생 그때만 생각했었는데 벌써 우리 남동생이 50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아유 참네.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죠. 지네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가지고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한국의 대기업의 H 제철 회사의 연구팀 팀장으로 있답니다. 아들과 딸을 키우느라고 마음고생이 심하나 봐요. 그리고 회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생의 흰머리가 참 누나로서 바라볼 때 5년 만에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동생이지만 5년 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얼굴이 내가 알고 있는 남동생의 얼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희한하다. 세월이 흘러도 항상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는데 남동생의 얼굴은 내가 알고 있는 남동생의 얼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 딸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한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산책에 가가지고 동생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보고 한 5년 만에 봤으니까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죠. 와,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작은 언니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얼굴이 대학교 때는 정말 딴 사람 얼굴이 되어가지고 뭐 밖에서 만나면 제 언니의 아들이라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 얼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결혼식 때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핸섬했던 얼굴이 다 돌아와 있어가지고 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언니 아들이 언니 옆에 앉았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신랑인 줄 알았어요. 조카 신랑이 언니 옆에 이제 고사지를 꽂고 있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신랑한테 인사를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조카더라고요. 참 그렇게 얼굴이 변해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들이 있어가지고 형부 대신으로 그렇게 아빠의 자리를 메우니까 아유 마음이 든든하고 언니도 진짜 마음이 든든하겠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있으니까 아 정말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푸어 가보셔도 되고요. 네. 혹시 목적지 어디십니까? 부곡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음주단 속해가지고 막 헛소리가 나오네요. 3일 휴가 내가지고 언니 결혼식에도 갔다 오고 지금은 회사 이제 내일 2부 출근이라 원래는 1부 한 7시 거 나가는 시간인데 제가 조금 천천히 출근하고 싶어가지고 내일 또 3시부터 비가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은 하루 종일 25mm에서 30mm까지 비가 예상이 되어 있답니다. 미리 출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회사가 가까이에 지금 회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3일 전에 오후 1시 반에 미다스북스 명상한 실장님께서 책 표지 나왔어요. 그리고 보도자료 수정할 거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제가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만들고 업로드 한다고 막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휴장이 됐었거든요. 폭우가 와가지고 오전에 10시에 출근했는데 10시 반 정도 돼가지고 올 캔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마트에 앉아서 밤 11시까지 책을 쓰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한 3, 4개 하는데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했는데 4개 정도 4개 정도 업로드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오늘 뭐 내일 카드 대금 내는 거 결제하는데 이제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앱 깔아가지고 요금을 내라 해가지고 앱 깔고 요금 내는데 12시에 제가 일어났는데 오후 3시까지 핸드폰을 쭈물딱거렸거든요. 그 정도로 큰 맹이다 보니까 남들은 한 5분 만에 끝낼 거 저는 한 3시간 걸려버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계하고 저하고는 맞지가 않나 봐요. 뒤에는 기계 조작을 잘하는 분을 또 딸이 컴퓨터를 잘하니까 컴퓨터와 관계되는 거는 제 딸한테 다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저하고는 안 맞아요, 기계가. 기계를 계속 만지고 있으면 몸도 너무너무 안 좋고, 그 전자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몸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두통이 심해가지고, 한 3시간 핸드폰 쪽을 다 끓이니까,
두통이 심해가지고 제가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상한 실장님 문자를 제가 밤 10시에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보도 자료 검토하고 그리고 책 표지 1안, 2안, 3안 나와가지고 저는 조금 성격이 이렇게 좀 모가 나고 또 깔끔한 걸 좋아하고 반듯한 걸 좋아하고 틀에 박힌 사람이다 보니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하나는 비 내리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남자분이 비를 맞으면서 서가 있는 그림. 두 번째는 명화 작품에다가 주황색 테두리, 주황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그림. 세 번째는 나무에 새들이, 파랑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 이렇게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을 믿고 제 직감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세 번째로 책 표지를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한 세 겹에 작가님들한테 의견을 물었거든요. 근데 작가님들은 전부 원이 괜찮다는 거예요. 명화에다가 주황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그 그림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딸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딸도 요즘에 세대가 이렇게 책이 패션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엄마처럼 그렇게 고리타분한 책표지를 사람들은 선택을 잘 하지 않는다고, 책은 꼭 책을 읽어서 책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패션의 한 부분으로서 책이 차지하기 때문에 책의 그림, 색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2번을 선택하는 게 주황색 그림, 한 책입에 작가님들이 선택했던 그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제 책이고 또 저의 첫 나의 자서전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끌리는 3번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미다스 북스의 명상한 실장님께서도 3번이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권 때는 2권을 지금 다 썼고 오늘 이제 1장을 다 읽었거든요. 2장, 3장, 4장, 5장 수정 작업을 7월 말까지 다 해서 2권 200군데 출판사에 두고 할 때는 제 의견은 접어두고 한 책의 가족들과 그리고 딸에게 물어서 책 표지를 정할까 합니다. 제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 패션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다닐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는 여자라서 이거 시대를 앞서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뛰어난 우리 딸, 패션 디자인학과를 나온 우리 딸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있는지, 얼굴은 요만해가지고 천사가 내려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큰언니 조카 학교 중학교 국어 선생인데 결혼할 때 정말 우리 조카 이쁘거든요. 연예인 빰칠 정도로 이쁜데 형부 닮아가지고, 서울 사람인데 형부 닮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우리 형부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우리 조카 정말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연예인 빰칠 정도로 이쁜데 큰언니 조카보다 더 이쁜 거예요. 정말 내가 늑스를 놓고 봤거든요. 또 우리 작은언니도 또 올림머리도 너무 이쁘고 화장도 너무 원활하게 잘 됐고 한복 색깔도 우리 언니는 바가다 보니까 색감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복도 정말 너무너무 이쁜 색깔로 한복을 지어서 입었더라고요. 그래 제가 또 이제 강연이 있고 하니까 한복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니랑 내랑 체격이 비슷하니까 언니 한복을 제가 좀 빌려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언니는 화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패션 감각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언니 옷을 갖다가 많이 입고 학교를 가가지고 또 우리 언니가 좀 과격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성격 닮아가지고 우리 딸들이 다 아버지 성격 닮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또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난리 속에서 언니 옷을 갖다가 입고 왔거든요. 입고 다녔거든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한테 말도 안 해요. 그냥 언니가 입으려고 꼬불 쳐놨던 거 제가 그냥 입고 학교 가봅니다. 그냥 이쁘니까요. 이쁘니까. 아유 진짜 우리 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우리 언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사생부에 들어가서 자기의 꿈인 화가의 꿈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5대 손가락에 드는 대기업의 상무님의 마누라로 사모님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이고 친해에서 그 찌질이도 가난한 팔남매의 가족 속에서 큰언니는 두 딸을 갖다가 중학교 국어선생 또 은행의 대리 작은언니는 딸내미 서울대 박사과정 아들내미도 아주 훌륭합니다. 잘생기고 그래요. 저는 또 우리 딸내미 패션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죠. 지금은 호텔리어로 서울에서 3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2년 후에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언니 결혼식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결혼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저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작은언니 결혼식에 왔었거든요. 많은 것을 배우고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또 형님이 울산에 계시는데 또 H회사에 다니거든요. H회사가 아니고 H회사 맞네요. H회사에 다니거든요. 형님은 항해사였는데 아주 오랫동안 항해사 일을 해서 돈을 모은 그 돈을 서울에 있는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사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아기가 100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과 남자친구가 결혼식이 끝나고 울산의 형님 댁에 갔다가 서울에 이제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 바로 밑에 동생은 지금 중국에서 12년째 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조카가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고려대학교, 연세대, 한양대 여러 군데를 넣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발표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생의 남편은 지금 베트남에 중국에 12년째 근무하다가 일을 워낙 잘해가지고 지금 베트남에 타격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12년의 중국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내년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저의 문수빈 행복연구소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네, 바로 요 밑에 동생 공부까지 주려고 하면 제가 다음 달부터 나의 문수빈 행복연구소 일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 사장님들을 만나러 다닐 겁니다. 자동차 영업 3년, 쌍용 자동차 영업 3년, 상가 분양 영업 3년 할 때도 저는 맨땅에 헤딩을 해봤던 여자이기 때문에 6년의 그 영업 노하우로 저는 연봉 10억,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연봉 10억, 한채엽 김도사님을 만나서 1000명의 제자 중에 유튜브로서 1년에 30억 버는 사람도 있고 1인 창업가로서 1년에 10억씩 버는 사람이 수두룩 하거든요. 그래서 김도사님이 걸어왔던 길을 저 역시도 10년 동안, 10년이 아니고 80세까지 앞으로 25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김도사님 역시도, 금마당 대표님 역시도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1인 창업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6년의 영업생활을 쌍용자동차 영업 3년, 상가분양 영업 3년으로 한 달에 10대씩도 팔아봤고 20억을 두 개나 계약해서 1억도 벌어봤고 경남은행 15년 다니면서 7, 8억을 벌어봤고 그리고 컨트리 캐디로 12년 일해서 5, 6억을 벌어서 36년간의 직장 생활의 노하우로 20억을 벌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봉 10억 저도 할 수 있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저와 함께 100억을 모으고 싶으신 분, 문수빈 행복 연구소에 가입 인사하셔서 회원 가입으로 문수빈과 함께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세계 일주하면서 100억도 벌고 그렇게 80세까지 10년 계획으로 100억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억 프로젝트에 가입하고 싶은 분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을 벌어본 사람은 40억을 벌어볼 수 있고 40억을 번 사람은 80억을 벌 수 있고 80억을 벌어본 사람은 160억을 벌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수빈과 함께 100억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만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시작해봅시다. 55년 살아오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20억을 벌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00억 재벌의 부의 초월 자산을 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수빈은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나의 자서진이 왜 안 되지 라이트? 나의 자서진이 예매가 교본고 S24 알라딘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권이 문수빈의 인생을 100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교보문고 S24 알라딘에 여러분의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부탁해요.
축의금 이제 받는데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점심을 먹고 또 부랴부랴 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또 가야 되겠죠. 5년 만에 만났는데 급하게 가버리더라고요. 뭐 해먹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뭐 짜들씩 자주 보지도 않고 5년 만에 한번 봤는데 시간을 하루 낸 김에 저녁 6시까지 같이 해먹고 시간을 보내고 가면 또 5년 후에 나타날 건데 참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사카라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 200군데의 출판사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김 도사님은 7년 동안 출판사에서 500번의 퇴짜를 맞았거든요. 지금은 250권의 책을 쓰시고 1000명의 작가를 배출했지만 한 책의 김 도사님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7, 8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해야 됐고 가난 속에서 인내해야 됐고 500번의 출판사의 외면을 당하면서 그 가슴의 고통을 인내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고 1년에 50억을 버는 100억을 버는 책쓰기 코치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책쓰기 코칭으로 8년 만에 150억의 신화를 이룩한 분이시거든요. 김도사님의 제자 문수빈 작가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김도사님의 제자라서 너무 좋습니다. 나 역시도 김도사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문수빈 역시도 10년 후에 100억 재벌이 되고 150억 재벌이 되고 그리고 내 손금에 손금이 네 줄이 만들어졌듯이 100억보다 더 큰 재벌이 되어서 100억 상가 10개를 가질 수 있는 1000억 재벌, 5000억 재벌 그리고 은행장이 되고 골프장 사장이 되고 그리고 백화점 사장이 되고 자동차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25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보물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보화의 금고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한책입의 김도사님을 만나서 한책입의 금마담 대표님을 만나서 저는 100억 추월차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100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뭐 믿지 않습니다. 또 누구한테 사기당했겠지. 또 뭐 작가가 된 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워낙 자기 자신들이 성공을 했고 공짜 돈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피땀으로 10억, 20억을 일궈낸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라는 걸 믿지 않고 공짜 돈도 믿지 않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그게 맞죠. 또 제 강연 내용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고 욕심이 하를 부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그게 저의 강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처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10년 안에, 25년 안에 성공해서 100억 재벌이 돼서 롯데캐슬 100평 101동에 두 개를 사고 벤츠 두 대를 사서 딸과 함께 중국에 있는 여동생과 함께 떵떵거리고 살고 싶네요. 저를 응원해주는 중국에 있는 동생과 딸과 그렇게 떵떵거리고 롯데캐슬 100평에 살고 싶네요.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꿈꾸던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거든요. 저는 마산여상야간 3년 다니면서 일요일날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해 도서관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항상 도서관 옆에 성당에 가가지고 마리아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은행원이 되어주세요. 은행원이 되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3년 동안 빌었고 일기장에도 적었고 그리고 학교에 항상 동심표에도 희망, 장래 희망이 은행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남은행 15년을 당당하게
비서실에서 검사부에서 심사부에서 당당하게 15년을 다녔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몇천 명이 경남은행 직원들이 치는 그 시험에 당당히 1등을 해서 27명의 입행 동기들 중에 제가 1개월 승진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경남은행이 IMF로 어려워지고 노조위원장의 동료로 퇴직금 1억을 받고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경남은행을 위해서 사직서를 써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1억을 받아서 단돈 1원도 쓰지도 않고 밥 한번 먹어보지도 않고 그 1억을 경남은행 주식에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대출받아서 경남은행 주식에 올인했거든요. 그래서 IMF로 그 경남은행 주식이 폭락해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말 어려운 세월을 20년의 가난 속에서 월 3일 동안 딸하고 저하고 물만 먹고 살아보기도 하고 6개월 동안 라면 한 몸다리로 삼시 세끼를 해결하기도 하고 전기수도가 끊기고 전기수도도 없이 딸이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네요. 못난 엄마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흘러가고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지금은 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이 모든 것을 다 거쳐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천직을 사명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서 주식 투자 실패로 20년의 가난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왔고 쌍용 자동차 영업 3년, 상가 분양 영업 3년, 그리고 컨트리 캐디 12년의 세월 속에 7, 8억이라는 돈을 벌어서 딸을 대학 공부를 시키고 미국 유학을 보내고 지금은 작가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책 출판을 해서 작가, 강연가, 메신저, 동기부여가, 그리고 라이프 코칭가, 그리고 1인 창업가, 네이버 카페 한국 캐디 양성사관학교,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00억 재벌 될 수 있습니다. 문수빈 역시도 100억 재벌, 200억 재벌, 천억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이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 100억을 10년 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간다면 10년 후 저 역시도 100억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면 20년, 30년, 80세가 되면 제가 100억 재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80살까지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30억을 벌었다, 40억을 벌었다, 50억을 벌었다, 60억을 벌었다, 70억을 벌었다, 8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라고 유튜브에 다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 차고 갑자기 천천히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문수빈 작가가 문수빈 행복연구소 1인 창업가가 100억 재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니도 보고 또 오빠도 보고
번째 소망은 아침마당과 제 책이 8월 달에 나오면 아침마당과 세바시에 출연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당과 세바시에 나가서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문수빈의 인생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성장하면서 100억 재벌이 되어가는 과정을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은행장이 되고 싶은 이유는 열심히 살고 있는 저의 손가락처럼 열 손가락 갱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싶고 소녀 가장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골프장 사장이 되고 싶은 것은 100세까지 라운딩을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백화점 사장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두 손가락이 어스러지고 디스크로 왼쪽 다리 허벅지를 송곳으로 파헤치는 고통을 견디면서 12년의 컨트리 생활을 마감했듯이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에게 열심히 산 우리 엄마 아버지들에게 예쁜 옷들을 입혀드리고 싶어서 백화점 사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사장이 되는 것은 제가 세 번의 교통사고로 살아남았듯이 쌍용 자동차의 지분을 사서 쌍용 자동차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제 보물지도입니다. 한창 은행장, 한창 골프장 사장, 한창 백화점 사장, 한창 자동차 사장으로 100세까지 천국처럼 살다가 시간과 경제적 자유인이 돼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보물지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보물지도를 그렸나요? 자기의 다섯 가지 달란트를 찾았나요? 자기의 보물지도대로 자기의 미래를, 꿈을, 야망을 펼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저의 다섯 가지 달란트를 고등학교 마산여상 진해조선소에 다니면서 저는 인내력이라는 저의 다섯 가지 달란트 중에 한 가지를 발견을 했거든요. 저는 인내력으로 36년간의 직장생활을 했고 55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쌍용자동차 영업 3년, 상가분양 영업 3년으로 저는 한 달에 10대를 팔 수 있는 영업력을 갖춘 여자가 되었고 20억을 두 번이나 계약해서 1억을 버는 상가분양하는 영업력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달란트는 영업력이다. 세 번째는 경남은행 15년을 다니면서 저는 서비스라는 게 나와 맞다. 나는 나 자신은 챙기지 않아도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정신으로 컨트리 12년과 경남은행 15년 그리고 쌍용자동차 3년, 상가분양 3년을 서비스로 36년의 직장생활을 해왔다. 대한민국의 서비스의 체감자다. 일이라고 하면 서럽다 할 정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 3권은 서비스에 대한 책을 쓸 것이고 네 번째는 자동차 영업, 다섯 번째는 상가 분양, 여섯 번째는 도전하는 삶, 일곱째는 세계 일주, 이렇게 해서 제가 7권을 쉼 없이 두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출판을 하고 80세까지 쭉 따라서 김도사님이 250권의 책을 쓰셨듯이 죽을 때까지 김도사님의 제자로서 한 책협의 제자로서 금마담 대표님의 제자로서 유튜브로서 금마담 대표님의 유튜브 제자로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유튜브에서 보이면서 100억 재벌로 1000억 재벌로 200조 재산가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66년 12월 25일이다 보니까 저는 제 입에 뭐를 넣지를 않고 고객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돈이 있으면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하면서 뭐 회사에서 선물 받은 거 제 입에 한 번도 넣어본 적 없어요. 다 가족들한테 보내거든요. 참기름, 깨소금 나오면 큰언니한테 보내주고, 고사리 나오면 보내주고, 회사 동료들, 부모님들, 포도즙, 도라지즙, 딸기잼, 딸기 이런 것들, 뭐 맛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철 과일 이런 거 제 입에 제대로 넣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 회사 동료들한테, 그동안 내한테 일 줬던 동료들, 회사의 고객님들, 내가 사랑하는 사모님, H 사모님, 제가 가장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모님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제가 존경하는 세 분, 한 다섯 분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럼 라운딩을 끝나면 제가 차에 포도즙, 대추즙, 몸에 좋다는 과일 이런 거 다 넣어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딸을 대학 공부시켜주시고 미국여까지 보내주시고 12년의 직장생활로 제가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자고 예쁜 옷 입고 세계 일주하고 이렇게 해주셨던 내 인생의 은인들이기 때문에 올해 12월달까지 근무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컨트리 생활 12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컨트리 12년 다니면서 진짜 내 목숨 빼고 내 신체 부위와 관계되는 것 빼고는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 마음, 내 마음, 내 가슴 속 사랑 모든 것들을 나는 고객님들한테 다 드렸거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송국헌 사장님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김미경 강사님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유튜버 자수승가 청년님, 타밍님에게도 이 시간을 빌려서 사랑해요.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들이 너무 어린들이 많네요.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고 1인 창업가가 될 수 있었고 유튜버가 될 수 있었고 그렇네요. 그리고 나의 첫사랑 H K B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간절하게 사랑한 사람은 B와 K가 있었네요.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같이 숨쉬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55년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딸 유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회사의 천사 조정희, 박혜경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팔남매 가족들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초등학교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이 있었기에 문수빈 작가라는 작가로 설 수 있었고 1인 창업가가 될 수 있었고 36년간의 직장 생활이 있었기에 나와 함께 36년간의 직장 동료들이 있었기에 문수빈 작가로서 1인 창업가로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이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전하는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생이란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암초를 만나 배가 부서지고 난파가 되고 거친 파도 속에서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수비는 55년의 세월을 도전하는 삶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제가 가슴 뛰는 삶은 도전하는 삶, 그리고 세계 일주하는 삶이거든요. 도전하면서 세계 일주하면서 이 세상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문수빈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문수빈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에도 주 모토는, 책의 주 내용은 도전하는 삶이다, 세계에 일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유, 바람이 너무 상쾌하네요. 내일하고 모레는 또 폭우가 예상되어 있어가지고 25에서 30mm 비가 또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온다 그래요. 돈 벌어야 되지만 비가 온다는 것은 또 책 빨리 수정해서 이건 빨리 투고해라 이런 뜻으로 알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은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지금 또 3건, 3건 도전하는 삶 서비스에 대해서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금 빨리 써서 8월달, 9월달에 빨리 탈고 해서 상금 출판하고 12월달까지 6권을 빨리 쓰려고 그럽니다. 김도사님처럼 250권 되려면 쇠가 빠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도사님은 250권의 책을 쓰시고 1000명의 작가를 배출하고 1000명의 작가를 1인 창업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김도사님 따라가려 하면 지금 쇠가 빠져야 되고, 김도사님 옷자락 잡고 바지가랑이 잡고 달려가려 하면 지금 막 쇠가 빠져.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55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고, 또 그렇게 80세까지 세계 일주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아유, 밖에 바람이 시원하네요. 너무 상쾌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좋고, 날씨가 좋아서 좋고, 비가 와서 좋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살만하고, 지금 뭐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그렇게 힘겹게 모두 숨을 죽이고 소리 없는 비명으로, 소리 없는 절규로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문수빈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테스트의 시간이고 허들을 뛰어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한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준 것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나에게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라는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저자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 연구소 대표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
백억 재벌을 향하여 돌진.